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프로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에그후라이 탈출기입니다. 심프로님, 네. 에그후라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볼이 모래에 많이 묻혀있는 상황을 보통 에그후라이라고 하죠. 아, 맞습니다. 네. 에그프라이 상황이란 공이 모래 깊숙이 묻혀서 계란 노른자처럼 반쯤 보이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주말 골퍼 분들은 대부분 공을 강하게만 쳐서 탈출만 하는데 너무 목적이 있으신데 홀컵적으로 갖다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스탠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벙커샷을 했을 때는 클럽 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스탠스도 넓게 취하시고 오픈 스탠스를 취하셨잖아요. 이런 에그후라이 상황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절대로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할 때와 비슷하게 로프트 앵글을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절대로 오픈하지 않고 똑같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스탠스의 폭은 최대한 좁게 취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볼의 컨택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탠스를 넓게 했을 때는 공을 높게 띄운다는 의미가 있지만 스탠스를 좁게 해서 컨택에 포커스를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의 포지션을 일반적인 러닝 어프로치와 비슷하게끔 오른발 안쪽에 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하시면 정확한 어드레스를 취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벙커샷을 할 때처럼 어드레스를 한번 취하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홈런이 완전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에그후라이 상황에서는 공의 컨택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공의 포지션도 일반적인 어프로치와 같이 오른발 안쪽에 포지션을 해주시면은 좀 더 정확한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고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앞인데 진짜 잘 붙이셨네, 에그프라이에서. 네. 에그프라이 상황에선 평소 어프로치처럼 공의 위치를 오른발 안쪽에 두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스윙의 크기를 줄이자입니다. 이런 에그후라이 상황이 왔을 때 저희 주말 골퍼분들은 똑같이 클럽 페이스 오픈하고 스윙을 굉장히 강하게만 풀스윙으로 공을 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을 많이 넘어가서 미스샷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윙의 크기를 줄이고 볼의 컨택에만 집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홀컵적으로 공이 잘 소프트하게 굴러갈 수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핀 쪽으로 가까이 붙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핀 쪽으로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는 바운스 부분이 아닌 리딩 엣지로 공을 치셔야 공을 좀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 뒤를 리딩 엣지로 자연스럽게 쳐주시면은 여러분들도 핀 쪽으로 쉽게 에그후라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주말 골퍼분들이 네.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막 되게 어려운 그런 방법이 아니고 평상시 어프로치처럼 접근해라, 이게 키포인트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일반 벙커샷은 우리가 스윙이 조금 커지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저항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작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작게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런 에그후라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어프로치 할 때처럼 공을 오른발에 둔다고 했잖아요. 네. 오른발에 둔 상황에서 리딩 엣지로 공을 가격하게 되면은 공이 캐리는 별로 없지만 런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벙커샷 했을 때는 거의 풀스윙까지 갔다면은 이런 에그후라이 상황에서는 한 70% 정도? 네, 한 70에서 한 많게는 공이 많이 묻혀있으면 한 80% 정도까지
벙커 상황에서의 스윙보다 네. 한 70% 정도만 70%에서, 한다는 느낌인 거죠? 네, 정말 많게는 80%. 일단 100%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한 80% 정도 스윙을 했을 때를 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벙커샷과 에그프라이 상황에서의 백스윙 탑의 위치가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에그프라이 상황에서 저처럼 멋있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